품종에 따라서 나오는 또 재질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아는 이런 마재질. 그런 마재질이나 요즘 또 재질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아이들이 입었을 때 아, 참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구나. 약간 이러한 느낌들을 입혀준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쯔유맘 이렇게 육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 다가오는 더운 여름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러한 육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안녕! 정말 더운 여름의 계절 7월달 다가왔습니다. 7월달은 정말 한여름이죠. 지금 밖에만 살짝 나갔다고 와도 진짜 그 땀이 줄줄 나는 정도의 그런 더운 여름인데요. 이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여름 나기를 보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각각 관심을 잘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서투르고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위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각각 어른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케어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뭐 예방 방법이라든지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일단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잘 입혀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면이어도 통풍이 잘 되는 면이 있고 또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면을 찾아가지고 입혀준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따라서 나오는 또 재질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아는 이런 마재질. 그런 마재질이나 요즘 또 재질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아이들이 입었을 때 아, 참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구나. 약간 이러한 느낌들을 입혀준 게 좋아요. 아이가 땀이 많을수록 아 우리 아이는 땀이 많으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는 옷을 안 입혀만 하지 집에서는 좀 벗고 있어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땀이 마르면서 아이의 몸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면서 여름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때는 반드시 가벼운 옷차림이라도 입혀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옷을 벗겨놓을 경우에는 배가 차가워져서 장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는 땀이 많으니까 그냥 옷 벗겨놔야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벼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땀이 많다면 통풍이 잘 되는 면 재질이나 그리고 마 재질을 입혀주시고 여기서 문제점은 아이가 옷이 젖었다 땀으로 젖었거나 뭐 물로 인해 젖었다 이러시면 바로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안에 아이 혼자 홀로 두지 않기. 이거는 정말 여름에는 끔찍한 사건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만 봐도 지금 여름철에 뉴스를 보면 아이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차 안에 잠깐 놔뒀는데 문이 잠겼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비워놨을 때 아이들은 여름철이라면 그 안 차 안에서 너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혼자 두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고 해도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내부의 온도는 기존의 온도보다 약 20배 정도가 높아요. 특히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이를 차에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이를 차에 혼자 두서는 안 돼요. 이러한 사고들 때문에 정말 많이 부모님들이 저 또한 아이를 지우를 혼자 차에 아주 잠깐이었거든요. 옆에 그 상가 옆에다 바로 차를 대고 바로 옆에 그 물건을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지우가 효 둘 다 잠을 자고 있어서 잠깐 이제 어차피 물건을 바로 이 그냥 열 걸음? 아니 열 걸음 다섯 걸음만 걸어가면 그 차 상가 이게 문 열려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쪽 상가여가지고 아 잠깐 그냥 물건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잠깐 1분 사이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차를 닫고 내린 사이에 지우가 잠이 깼나 봐요. 이때 이 진짜 몇 분 사이 진짜 몇 분 사이도 아니었어요. 진짜 길었다면 2분이랄까? 근데 그 2분 동안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름도 아니었고 겨울이어서 아 이때 그 아이들의 그 불안함 있잖아요. 막 더움을 떠나서 이 안이 밀폐된 공간에 부모님이 없다, 엄마 아빠가 없다 이걸 느꼈을 때 아이의 공포심을 정말 극대화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진짜 깨닫고
아, 내가 진짜 조심해야겠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후에는 전혀 아이를 혼자 두거나 뭐 잠깐 외출한다거나 그 1분이어도 그 30초여도 짧은 시간에는 절대 아이를 차에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더위, 추위 이런 거 떠나서 절대적으로 아이는 혼자 차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공포심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한번 그 실수를 깨닫고 아 절대 차에 혼자 두선 안 되겠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5초, 10초만이라도 아이를 잠깐 혼자 두고서는 정말 이건 아이한테 엄청난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약간 진짜 조심이 아니라 아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모기 조심! 여름 최대의 적, 바로 모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모기 자주 물린 십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보면은 모기 안 물리게 뭐 이렇게 모기 밴드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것들만 약간 좀 아이들한테 붙여놓고 있어도 모기에 잘 물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사가지고 구비놨다가 어디 뭐 캠핑이나 놀러 가거나 뭐 가까운 데 앞에 놀이터만이라고 갔을 때 꼭 이런 걸 하고 다니셔야 저희 아이를 모기로부터 조심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우 언니 아이만 해도 진짜 모기 한번 물리면 이게 모기 또 그게 있대요. 알레르기? 아니 모기 뭐 알러지가 있대요. 그래서 모기 물리면 진짜 살짝 물렸는데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번 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막 얼굴에도 울고불고 물려버리면 아이가 이렇게 퉁퉁 붓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 물리긴 하지만 그렇게 막 붓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붓는 스타일의 아이들을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여름에 오기 전에 미리 이러한 제품들을 구비를 해놨다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또한 어른들보다 기초 체온이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다 모기에 물릴 확률이 더 높은데요. 모기는 벽에 앉아있다가 적을 찾았을 때 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벽과 멀리 떨어진 방 한가운데서 모기장을 치고 재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베이비 파우더 사용 시 주의할 점. 베이비 파우더는 살이 접히는 부분에 부모님들이 발라주시는 건데요. 그 이유는 살이 접히는 부위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피부 건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땀샘을 막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땀띠가 난 부위에는 발라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션을 바른 피부 위에 베이비 파우더를 같이 발라주게 되면 두 성분이 서로 달라붙어서 아이의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개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베이비 파우더는 목욕 후에 아이의 몸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되시고요. 이때 땀띠가 난 부분은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름 제철 과일 많이 먹어도 될까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수분이 많은 과일 위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간식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위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배탈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으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수분을 충전해주기 위해서는 과일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한 번 끓여서 식혀둔 유연수를 자주자주 먹여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지우가 하원에서 오면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주라 할 때마다 매번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배탈이 쉽게 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그리고 뭐 자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주는 것보다는 1, 2회 정도로 간식을 나눠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뭐 너무 달라고 할 때는 약간 뭐 따뜻한 미온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대체해서 좀 다른 걸로 먹이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너무 자주 먹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을 나눠서 간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철 주의사항 잘 들으셨나요? 이번 여름도 아이들과 건강하고 재미있는 여름 잘 보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아프면 더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인스타 DM이나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찌우맘과 즐거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